20여 년. 2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을 한류 2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올해 21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97년, 98년, 99년 이때쯤이 이제 한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류가 한 20년 조금 지났습니다. 20년 조금 지났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한류는 어떻게 보면 축적돼서 드러났다라고 본다면 이 한류의 역사는 수천 년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수천 년.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류의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류라고 하는 그 한류 열풍이 불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강의 기적인데 임마뉴엘 페스트 라이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처럼 국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두 세대 만에, 두 세대 정도 됐죠. 그래서 두 세대 만에 이 정도로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몇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누가 있었냐면 여러 계층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국민들의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2019년 4월 11일 날, 작년이죠. 4월 11일 하면 뭐 기억나세요? 임시정부?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역사 강연을 했습니다. 독일의 에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인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한인들이 모이셨고 이 앞쪽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때 하고 그 다음에 한달 정도를 독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독일은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이때 가신 분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시면서 외화벌이를 하셔가지고 국내로 또 이제 보내고 하셔가지고 결국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는 이렇게 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광부 간호사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1세대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역사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독일의 역사는 배웠다. 독일의 역사는 배웠다. 20대에 와가지고 20대 초반에 와서 독일의 역사는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이제 80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국가 위상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구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끌어올라왔는데 1997년에 IMF가 터집니다. 그리고 98년에 이런 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일본 문화를 전격적으로 개방을 해요.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위를 하고 어떻게 일본 문화, 외색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상호 다 여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문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전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남았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이제 한류처럼 이렇게 나갔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요. 그것은 독창적인 문화를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열어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외색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는 뭐냐면 비밀리에 받아들였잖아요. 여니까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걸 찾지 않게 돼요. 찾지 않게 되고 일본이 우리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점이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일 겁니다.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이 혜택을 본건 거의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대한민국. 네, 아유, 리액션이 좋습니다. 자,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겨울 연가가 있었어요. 아까 뭐 연산아. 처음에 말씀하시던데. 지구 힘에. 그렇죠. 예. 한류 1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1세대 뭐 배영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우희매라고 했죠. 예, 최지우 씨. 그래서 이런 분들이 70년대 초반생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풍미하던 때가 바로 첫 번째 한류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그래서 겨울 연가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금이 있었습니다. 대장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금이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갔어요. 와. 100개국이 넘게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시청률 90%. 예. 와. 싱가폴 99%. 와, 99%. 예. 이란보다 높은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런 어떤 대장금이었는데 대장금이 나가면 뭐가 나갑니까? 한식? 한식, 그렇죠. 오. 한식이 나가죠. 이제 한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한복을 입고 있죠. 한복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아. 그리고 다 한옥이 있었고요. 한에 대한 이걸 한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스타일이라고 하는 한옥, 뭐 한식, 또 한의학까지 이런 분야들이 전부 다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합니까? 경복궁 가서 한복을 입죠. 네. 네, 한복을 입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소셜 뭐 웹 뭐 이런 얘기를 하죠. 2005년에 유튜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는 뭐라고 할까요?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상. 유튜브 보시죠? 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보고요. 뭐 이런 시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또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고 LG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유튜브의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것에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K-POP이. 그렇죠. K-POP은 처음부터 나오게 될 때 해외를 겨냥을 했어요. 근데 해외를 겨냥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누가 초대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유튜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POP을 즐기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 월드컵 때, 월드컵 축구잖아요. 네. 축구를 어디서 좋아합니까? 유럽. 그렇죠. 유럽. 그다음에 남미. 그리고 이런 데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열광적인 그곳에서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한일 월드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포인트 포인트마다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계속되어 갑니다. 신기하게도. 자, 그런 시대가 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발전 단계, 한류의 일기라고 하는 건 97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는데 드라마 사랑이 먹일래. 그리고 뭐 이때가 사랑이 네네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시청률 50%. 예. 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했어요. 나라가. 그다음에 한류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분야가 조금 더 다양해져요. 영화, 음악, 그다음에 K-POP은 저변에 깔려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때도 아시아 지역으로 전제 퍼집니다. 그리고 한류 3기라고 하면은 이때가 이제 2000년대 후반 이후인데요. 음악,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까지 분야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좀 더 벗어납니다. 그래서 중동, 유럽, 뭐 남미, 미국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요? 한류 1.0, 2.0, 3.0. 그 다음이 한류 4.0이죠. 한류 4.0은 지금 뭐냐면 이거죠. 주요 지역이 전 세계가 됩니다. 전 세계 거의 이제 200개 국가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분야가 점점 더 많아져요. 가령 요즘에는 K-웹툰이라는 게 있죠. 네. 옛날에는 뭐 일본 만가만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웹툰이 나가요. 웹툰이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고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점령을 했어요. 일본이라고 일본이 엄청난 만화, 만가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어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웹툰 문화가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뭐랍니까? 드라마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드라마의 어떤 그런 대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웹툰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이제 한류 4.0인데 이거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BTS예요. 예. 그래서 보통 BTS 한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TS 이전과 BTS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